맵 뱀픽부터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네, 카페벤, 해안선, 그리고 영사관, 은행, 국경, 빌라가 아웃되고 클럽하우스가 남았습니다. 약간 뭐 한국의 약속된 그런 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뭐 이제 빌라나 국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 들어 많이 이제 밴을 하는 맵들인데 은근히 이 좀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밴이 됐다는 게 흥미롭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클럽하우스 네. 약속된 클럽하우스에서 오늘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워낙 익숙한 맵인 만큼 어떤 전략이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다시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 안에서 증명될 선수들의 플레이거든요. 곧장 준비됐으니까 함께 화면 속에서 만나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시오매틱이 먼저 공격 그리고 스카즈가 방어인데 이렇게 되면 아시오매틱의 이어지는 그럼 전략이 어떻게 되지? 스카즈가 먼저라는 건 아시오매틱의 이 픽을 보고서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전통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1-4밴을 가지고 있는 선 방어 쪽에서 밴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 이제 에이펙 인피테이셔널 예선을 보고 나니까 뭐 2-3밴을 할 때도 자신들이 강한 픽들을 미리 빼놓고 진행을 할 때는 뭐 굳이 나쁘지 않겠다. 상대방에게 이제 특히 이번에 제 아직까지 글쎄요 좀 에이펙 쪽에서 활용이 덜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고유가 추가되면서 방어 쪽에서 어떤 네 번째 밴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냥 선 공격이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준비만 해왔다면 충분히 수정 가능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자, 노매드를 밴을 했다는 이 아시오매틱의 의지가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 아시아 에이펙 지역의 느낌만 봤을 때도 노매드에 대한 밴도 상당했었고 그리고 클럽하우스에서는 체육관과 침실을 좀 먼저 방어를 할 때 노매드에 대한 그런 의존도도 필요하긴 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매드를 정말로 이제 싫어하는 팀들도 있었고 뭐 보통 이제 저희가 말했던 JB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떼쳐 미라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스카즈가 선 방어라면서 떼쳐 미라를 뺐는데 선 공격을 주로 고른다라는 걸 제외하면은 이제 프라틱과 거의 동일합니다. 벤 자체가 야 글로벌의 그런 분위기마저 이제 다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인데 이 공격과 방어의 성격 그리고 요원을 선택한 특성이 스카즈는 비교적 어느 정도 하나의 완성된 조합을 가지고서 계속 쭉 진행을 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체육관과 침실의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선호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용 전략인 것 같아요. 침실을 지금 먼저 골라주고 있고 일단 밴 자체도 떼쳐 미라 밴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방이 이제 에코를 빼주면서 이제 남아있는 픽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카이드 보호줬다가 비즈로 바꾸는 거는 약간이나마 좀 이제 페이크를 준 거죠. 상대방이 이제 식스픽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하로도 갈 수 있는 픽인 척을 했지만 일단 캐슬을 보여줬다는 거에서 이미 좀 예측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좀 네. 준비된 전략이다. 이지선단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카이든 실제로 현금 보관실 안쪽에서 피킹해주면서 던져주는 그런 네. 역할로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침실이라는 거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식스픽을 보고 어떤 해석을 했는지가 아주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액쇼매틱 정도면 특히나 펜시 선수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당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캐슬이라는 요원 자체가 지하 방어할 때도 2층까지 넓혔을 때 쓰이는 경우가 약간 경우가 있는 그 용도가 있는 클럽하우스라는 맵의 특성상 모든 지역을 생각하겠지만 지금 좀 특이하죠. 캐슬이 1층 바 쪽을 이제 중심으로 활동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만 막아주고 맵 자체를 보통 캐슬로 좁히는 역할을 쓰지만 여기서는 네. 많이 넓히면서 최대한 비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로밍 동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2층 방어인데 지하까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오 크게 돌아요. 지하에 와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터널로 조용히 들어오려는 그런 요원들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노선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카즈가 이제 난전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폭탄 오브젝티브 쪽으로 이제 사이트로 직진하는 동선을 혹시라도 액쇼매틱이 고른다 라고 하면 스카즈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지금 견제하는 것처럼 저격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뒤쪽에서 샌드위치도 가능합니다. 아 게다가 혹시나 뭐 발키리라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기 구사키 쪽을 바라봤나요? 요즘 저쪽에 많이 던지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알비트 선수가 기본적으로 자 일단 브리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서마이트 히바나 거기다가
매버릭까지 다 들고 왔기 때문에 네. 하드 브리칭이 부족할 것 같진 않지만 하드 브리칭도 하드 브리칭이라고 해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이런 거점 방어자들. 지금 사이트 쪽의 방어자들은 포인트 방어 위주로 해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비즐이랑 캐슬의 타이밍이거든요. 네. 정말 이번에는 전문 용어로 이제 아다리가 어딜가 잘 맞는 서로 간에 이런 타이밍이 잘못 맞물리는 순간 어느 한쪽에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건 방어하는 캐슬과 비질이 한꺼번에 합을 잘 맞춰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찾아내곤 있습니다. 드로닝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만큼 드론은 희생되었지만 정보를 전해주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예측한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 스카지 입장에서도 노매드밴이 되는 걸 보고 되게 기뻤을 거예요. 이거 드론 보여주고 드론 제거하는 타이밍에 푸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드론 제거하면서 위치가 파악했지만 이 위치는 사실 위치를 안다고 해도 힘들긴 하거든요. 물론 반대쪽 공사 현장 쪽에서 지원해주는 구멍이 안 뚫려 있어가지고 카누스 선수 혼자서 양각을 다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서 혼자서도 시간을 많이 끌어주고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 너무 많이 끌리고 있고 지금 로봇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단참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 지금 저격을 할 수 있는 이동 동선을 통제해주는 요원들은 있지만 그곳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 보였어요! 이거는 근데 약간의 자 이게 슈퍼슈트까지 들어보지만 여기서 팀킬까지 나오면서 자 그래도 잘 끌고 그래도 있습니다. 전투력 자체는 살아있어요. 지금 스카즈가 직접 잡은 요원은 없습니다. 아 이거 뭔가 초반에 시간 끌리는 거라든지 계획 자체 나쁘지 않았는데 교전 실패가 약간 뼈 아팠어요. 거기서부터 눈앞에서 설치가 진행되고 있죠. 야 선수가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이미 이 위치는 한번 뚫리고 나면은 여기저기 포위되는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아 침실 그야말로 계획돼 있었던 이 전략 하나가 성공적으로 들어가네요. 시간도 되게 잘 끌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초도 약간 그 등이 보였어요. 슬래지 등이 보였을 때에 킬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물론 약간 엑슈맥스 쪽도 팀킬이 나긴 했지만 나머지 포인트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타이밍이 어긋날 때 오히려 첫 번째 교전에서 우선권을 이제 가져가지 못한 이 스카즈를 상대로 엑슈매틱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따라 들어오다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원에게 이제 비지를 끊긴다라든지 되게 공격 측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이 마지막 30초가 흘러가 버리는 게 거의 뭐 생존자 차이가 뭐 3-0 정도였죠? 야, 이 비율 자체가 그만큼 중요해요. 초반에 빠르게 잡아냈으면 그 신호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찌가 살아있고 그런 동선을 만들었을 텐데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보였을 때 곧장 키를 잡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아마 물론 추가적인 압박이 있었겠지만 그 캐슬의 방탄 패널까지 이제 공사 현장에 설치해 뒀을 때 그게 아니라도 공사 현장에서 이제 아까 모찌가 서 있었던 그 현금 보관실 책상 맞은편 벽을 좀 뚫어주면서 뭐 반대쪽 침실에서든 공사 현장에서든 이제 모찌가 잡혔을 때 바로 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꽤나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라운지에서부터 이제 버티컬을 볼 수 있는 각도까지 공사해주고 있고 이번에 첫 번째 준비했던 이 침실 방어가 약간 어그러지자마자 통상적인 CCTV로 가지만 캐슬 오더를 오늘 되게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라운지랑 창고까지 다 막아주고 있죠. 확실히 깨줄 수 있는 요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데 하드 브리칭을 패널에다가 넣어줄 수 없고 뚫어야 할 곳들도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느끼는 거지만 이 맵은 사실 창고 방어 지점이 있는 맵이었습니다. 아쉬웠습니까? 지금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공사를 하러 가는 거는 저희가 봤지 않아요? 이 그리운 창고바 방어 언젠가는 또 제가 볼 수 있을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론적으로는 제발 작년 G2와 멘티스가 할 때 한번 있지 않았나요? 와우! 와우 야스! 선수가 카이드를 활용한 방어 창고 쪽에서 사실 들어온 이후에 잡아내거나 가지 플레이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입구 컷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은근히 저 위치가 당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좀 아웃플레이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좀 기분 나쁜 지역이에요. 과감함과 약간의 보수적인 플레이들을 다 섞어줄 수 있는 지점들이죠. 자 그리고 차고에서는 발목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죠. 역시 의사 선생님 손길이 섬세하네요. 네 멀리서 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 마치 이
메스를 활용한 듯한 정확한 실력으로 헤드샷 이렇게 인원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하드브리처 둘에다가 조피아라는 유틸성이 출중한 요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엑시오매틱 지금 시간 1분 안에 1분 15초 안에 이 3명의 요원들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카이드도 지금 위치 되게 좋고요. 보이긴 보였는데 선수 깔끔하게 이거 은원패 잘하고 있었죠? 네, 진 선수가 방향을 잡기도 전에 설계가 끝났고 이제 시간을 끌어가는 까스탄 네로 선수 킬 냈고 펜치 선수가 일단 계단참까지 봐줘야 되지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자신의 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거슬릴 겁니다. 이쪽에 발소리 났죠. 원투 폭탄 던졌지만 이미 빠져나오고 있었고 야 이거는 잘 피했네요. 서로 이제 사운드는 알고 있어. 트리플 킬? 자 이거 서마이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킬을 내준 게 좀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지금 뭐 2대2로 리셋이 된 거긴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끌었으면은 유리했을 텐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기세상 공격팀 트리플킬 먹은 네로 선수가 살아나고 있고 자 2대2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20초를 어떻게 불태워주느냐. 11 선수 이미 자가 힐을 통해서 오버힐링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드론 제거. 아 일단은 첫 번째 교전 카노스 선수가 잘 열어주고 네로 선수 스치면 죽죠. 아하, 바로 스쳤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 시간이 없었고 확실히 두 명이 아니고 혼자서는 시간이 끌릴 때 설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인 만큼 아 두 명에서 비율을 유지하고 설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상황은 만들지 못했고 서로가 1대1로 교차합니다. 하지만 스카즈도 그나마 이겨서 다행이지 이겼기 때문에 교훈도 얻고 승리도 얻었습니다. 방금처럼 5대2 상황에서 한번 아래쪽에서 이제 물론 카이드가 거기서 밀어보는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4대2 상황에서 카이드가 밀어보는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킬이 나버리면서 동쪽 계단이 위험해질 뻔했다라는 점 그 점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원격 제어폭탄을 던지고 확실하게 빠졌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 버렸죠. 나 그 위치에 서로 이제 대치를 하다가 원격적 폭탄으로 킬을 굳이 먹으러 갈 상황이 사실 저는 그 선택부터가 좀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카이드의 이제 특성상 그리고 그때 체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앵글 홀드해주면서 사운드 체크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으니 그만큼 그냥 시간을 끝내버리는 작전도 있었을 거라 이런 해석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지하로 갑니다. 이 한 바퀴를 통해서 서로서로가 한 바퀴 클럽하우스의 분위기 자체를 거의 인지해가기 시작합니다. 창고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네. 정말 사실 클럽하우스는 방어 지점이 3개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건 국룰이죠. 사실 3개밖에 없죠. 룰이죠. 요즘은 인식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엑시오매틱 쪽은 계속해서 하드브리처도 유지해주고 있고 뭐 히바나랑 메버릭 정도면은 이제 총기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로 선수가 보여준 바에 의하면은 여기서 서바이트 총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다시 한번 클러치 기회를 만들었던 것도 서바이트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포트라고 하는 이런 지원적인 유틸성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을 고를 때 뭐 총기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총기로도 흉악한 성능을 뽐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서포트 아니겠습니까? 팀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적기가 도륙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다 하면 돼요. 내가 벽도 뚫고 적도 죽이고 폭탄도 설치할게. 얼마나 깔끔한 서포트입니까? 완벽한 만능에 가까운 여포 서포트라는 게 이런 데서 존재하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침실과 체육관 쪽을 빠르게 브리칭 이후에 클리어. 이렇게 되면 또 그에 상응하는 반대편에서의 푸시도 함께 필요하겠죠? 이거 카메라 통해서 브리칭 차지 터지는 거 확인했는데 자칼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2층에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1층 로밍을 진행 중인 스카즈 지하 쪽을 일정 인원만 놔두고서 아까는 리전 또한 1층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주방 쪽을 커버하면서 버텨줄 생각이고 조금은 깜짝 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뮤트 활용도가 지금 정확한 그런 신호방에게 위치가 파악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런 1층 로머에 대한 시야가 덜 확보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저 냉동고 쪽으로 푸시가 덜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알고 있죠 이제. 아 근데 그 자칼이 있네요. 자칼 덕분에 찾았습니다. 일레븐 선수 그래도 이제 리전과 거의 동음 의미어라고 할 정도로 애용하는 그런 요원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리전으로 얼마나 시간을 더 끌어줄 수 있을지 바로 머리 위에서 자신의 노리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어, 데미지가 이어져요. 그리고 잡아냅니다. 진 이미 이 접착 포격을 통해서 체력이 반 정도 깎인 후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폐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깎아내면서의 정리 좋죠. 1분 남은 시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분위기. 자, 시간을 많이 이제 낭비시켜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리칭을 막아주기 위한 이 밴딧과 카이드 둘 다 나오는 전기 속성 플레이. 하지만 여기서 조피아가 옆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빨리 들어왔는데 그러면 확실한 답을 해줘야죠. 한방 원격폭탄 샷건까지. 오, 샷건까지 해주면서 3대4가 순식간에 됩니다. 어, 정면 RBT 선수가 같이 지원해주는데 카노스 선수가 다운됐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로 선수가 아, 정말 서바이트 총기가 너무 좋은 요원인가봐요. 자, 하지만 야스가 그걸 상쇄해주고 있고. 자, 데미지 교전 설치 중. 설치했죠. 설치 아시오메틱 아직 두 명의 요원 살아있는 가운데 설치가 아, 근데 전기 빠질. 예. 빠질. 의도하지 않은 죽음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데미 가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 거 아는데. 오, 야스 트리플킬. 자, 이렇게 되면 둘이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한번 푸시에 들어가야죠. 자, 네로 길을 선수가... 모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시간. 어, 그러면 트리플킬에서 시간이 아... 충분합니다. 이게 체력이 낮았던 것도 있지만 결국 둘이서 함께 타이밍 맞춰 들어가는 스카즈 매우 깔끔한 호흡 보여주면서 역시 최근에 조금은 이제 성적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프로리그라고 한다면은 가장 익숙한 전장. 자신들의 거의 고향과도 같은 이곳에서 나 처음 3라운드까지 이 방어로 선택할 수 있는 세 개의 방어 지점 세 개를 한 바퀴 돌면서 2대1이라는 좀 이제 괜찮은 또 이제 경기 내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먼저 따는 아시오메틱이긴 한데 그 뒤에 샷건과 원격 제어 폭탄으로 한 명 한 명씩 제거해 나가는 상황. 복층의 압박이라는 게 이래서 좋은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원격 제어 폭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약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뭐 약간 별개의 일이긴 하죠. 이게 뭐 리전이 잡힌 다음에 고덕지뢰로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 파악이 된 것도 있지만 리전이 클리어 될 때까지만 해도 액시오매틱이 조금 더 웃고 있던 그런 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래쪽에 들어오면서 역시 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전기 집게발과 고압선을 둘 다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랬더니 이게 대처가 없기 때문에 결국 3층에서 2층을 보는데 많은 가젯을 소모한 이후 추가적으로 이 1층에서 지하로 2층에서 1층 보는데 소모했다가 1층에서 지하를 보는 그때의 브리칭이 좀 약간 부족해진 상황에서 시간도 끌리고 4대5의 교전을 결국 불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딜레마에 빠진 액시오매틱이 일단 3라운드 내준 이후에 고요 등장합니다. 자, 고요의 벌칸 방패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가지 뭐 수비 방법이나 요령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들어오는 과정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플레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요 이 벌칸 방패 자체의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뭐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방어가 확실하죠. 일단 물론 이제 현금 보관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현금 보관실 막는 데다 방패 하나, 그 들어와서 설치할 만한 지역에다가 하나, 그리고 계단 올라올 때 하나, 옵션을 다 잡아주네요. 저희는 따라가면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야, 오늘 좀 편안한 시야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자, 야,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드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뚫어버리면 되긴 하지만 역시 대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전기 속성 요원들은 성가시죠. 많이 성가십니다. 메모리도 뚫을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고 한두 개 열어주면은 끝난다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간도 걸리고요. 고요가 약간은 이제 방패 근처에서 활동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다 태울 수 있는 요원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캡사 대 고요죠. 그 리전이 여기서 한번 바리케이드 깨주면서 시선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시선만 돌리고 시간만 약간 낭비시키고 뒤로 빠진 다음에 자, 시간 다시 벌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런 요소를 다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11 계속해서 생존하면서 카노스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벌칸 실드를 바로 앞에 둔 그 시점에서 자 측면 커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펜치 선수 알픽 선수가 화장실 좀 압박 넣어주고 있지만 역시나 성가시죠 지금 뒤를 잡힐 수도 있다라는 불화살 화장실 불화살 두 개 들어갔지만 데미지가 이어지지 안 닿고 있어요. 자 저러면은 그냥 찜질방에 불과하죠. 그렇습니다. 가스탄으로 맞불 놓아주고 있습니다. 자, 저 정도면 유황 찜질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보면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로 선수가 이번에도 1킬 서마이트가 들어와서 1킬 성공적인 진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킬. 하지만 여기서 1킬 교환해주지만 다운 이후에 가스턴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죠. 자 이건 하필이면 디퓨저가 떨어졌습니다. 1킬이죠. 바깥에서 부상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오! 가스턴으로 알빅 선수가 사망. 아 누워있는 걸 알고 결국에는 사망했네요. 가스탄으로 마무리. 이러면 3대2 스카즈도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사이드가 뚫립니다. 아 드론으로는 매버릭이 1킬 더 추가해주고요. 이거 지금 알지요. 자 헤드샷 만들어주고 자 크레이지 보이 선수 이거 그냥 방패 터뜨리면서 시간 벌어낼 수도 있어요. 자 시간 22초. 20초 남아있는데 혼자서 1대2 클러치 가능한가요? 들어왔습니다. 소리 들렸고 크레이지 보이 선수 너무나 깔끔하게 한번 긁어주고요. 자 이동하는 근데 못 봤어요? 스카즈 이번 방어 사실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뚫어내는군요. 아니 방금 못 본 것처럼 보였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 추가된 방패에 추가된 그 신라 같은 틈을 통해서 그 유리 틈을 통해서 자신이 처음에 보지 못했던 요원의 접근을 파악해내고 그대로 SMG11의 연사력을 보여주네요. 2019년 주사위 사나이가 2020년에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보이 선수. 하지만 저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프로리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는 더 이상 주사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선수 점점 더 사기 주사위. 6만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제 도박했으면은 이제 손목 날아갈 만한 주사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방금도 1대3 에이스 클러치 한 거 보면은 에이스 클러치가 아니라 1대3 클러치 한 거 보면은 굉장히 지금 팀이 필요할 때 해준 클러치. 물론 클러치라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필요할 때 완벽한 플레이죠. 방금 아마 4킬이었을 거거든요. 예이거가 1킬하고 스모크가 가스로 1킬 마지막에 그 전설의 SMG 11. 한번 톡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3대1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은 자 이어지는 CCTV 여기서 이제 또 사실 체육관을 막았다는 것 자체도 되게 성가십니다. 체육관을 뚫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시오메틱은 이 점까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살짝 멀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아시오메틱 방금 전 물론 이제 2대1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 라운드기도 했었지만 라운드 내부의 내용에서는 역전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세 싸움에서의 역전 오히려 공수교대 이후를 노려봐야 될 정도로 여기서부터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를 봐야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워했었던 층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런 걸 당하면 확실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확상했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전적인 플레이를 하려다가 오히려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물론 이제 CG라는 게임 특성상 이런 개개인의 활약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샷건이 타이밍이 맞물렸는데요. 자 그리고 닥도 이번에는 킬을 내기보다는 먼저 사망했고요. 하지만 뒤쪽 차고를 열어둔 상황 시야를 트고 매버릭 봤죠? 봤는데 약간 오늘 초탄의 저주가 초탄의 저주가 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오히려 누워가지고 안전해졌는데 와 서로 교차를 엄청 많이 해요. 깔끔한 트레이드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인원수 자체는 네로 선수가 봤죠? 봤으면 교신이 와! 이거 그대로 멸망전으로 갑니다. 정말 556X의 좋은 총이죠. 현재 게임에서 가장 좋은 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로서 가장 좋은 총이 아닐까, 서마이트 총이. 그러니까 잡아봤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잡아봤죠. 엄청난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공수교대전의 마지막 라운드를 맞이하는 아시오메틱의 공격 입장에서는 뭐 한 점 한 점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수비의 입장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거기서 이제 3대2로 따라가는데 스카즈 자신들의 방어 라운드를 얼마나 이제 더 틀어막을 수 있는가. 왜냐면 공수교대 이후에는 때척 없는 공격을 자신들이 조성한 이 환경을 이제 자신들이 똑같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느껴봐야 되거든요. 자 역지사지라는 거죠. 가젯들을 빠르게 제거하고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공격을 많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이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너무 공격하는 쪽에서 이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점점 이렇게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음 시즌에 이제 칼리아 와마이가 풀리게 되면 또 한 번의 메타가 크게 준동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다들. 네. 와마이가 약간 뭐 예이거랑 역할군적으로는 비슷한 그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투사체, 왜냐면 지금 자체가 투척물을 많이 가져가는 메타로 좀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와마이가 추가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최근에 막 심지어 예거밴까지도 하는 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점점 선택지가 많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한정된 전략을 펼친 다음에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 당연히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매번 새롭고 재미있는 게 시즈죠. 그렇습니다. 이런 요원 선택이라든지 메타 자체에 있어서 특수 능력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죠. 윌렘 선수 드랍. 아, 지하 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주는 비질입니다. 지하를 막으면서 또 1층을 넓게 설정해 놨습니다. 지하에 많은 요원들이 지금 포진해 있어요. 로망어 동선을 아예 돌지 않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아시오메틱의 해석을 잘못하면 그대로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시간 낭비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아까랑 비슷한 세팅으로 이렇게 드론 전부 다 뮤트에 막히고 대신에 이번에 펜시 선수가 냉동고 쪽에서 잘 푸시를 해주네요. 결국 이제 주방 입구까지 밀어주고 아까의 리전 클리어를 조금 더 빠르게 해주고 있지만 스카지 이번에는 리전이 아니고 일단 위치 자체도 전부 다 지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좀 더 끌릴 것 같았지만 액션메텍 빠르게 파악하고 바로 1층에서 지하 쪽에 대한 압박을 들어갑니다. 조금씩 드론에 대한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살짝 뚫어둔 저 사이를 이러면은 네로 선수도 조심해야 되죠.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옵니다. 자, 각도 좀만 잘못 틀어지면 그 사이에 신경을 분산시켰군요. 자, 왼쪽으로 좀 담아야 됩니다. 이러면 카이드 정신 없어지는데 그 사이에 서마이트의 설계 그냥 빠르게 뚫어버리자라고 결심한 선수들. 야 선수 바로 약간 보였었는데 바로 빠지고요. 자, 머리 위가 많이 위험한 가운데 방금은 이제 터지는 타이밍 맞춰서 원격적 폭탄 던질까 말까 했습니다만 빠지는 선택. 이렇게 5대5가 유지된 상태에서 시간이 35초까지 줄어들고 있고요. 자, 시간이 줄어들었고 들어오는데 오더를 내리고 있죠. 수류탄까지. 오! 정확하게 킬! RPT! 또한 추척물을 활용한 킬, 뮤트가 사망합니다. 조피아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탈출 터널에서의 1대1도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만이 어느 한쪽에 승기를 확보할 수 있고요. 들어가는데! 알죠! 그러면 빠르게 뚫고 일단은 일단은 시간이! 라지마! 전멸시켜버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야, 3대3까지 아직까지는 균열이 오지 않았네요. 오히려 모든 방어 지점에서 서로 똑같이 교환이 되면서 선 방어 라운드가 3대3이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액션매틱에게 웃어줄만한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특히 떼처가 벤인 상태에서 이렇게 반타작이 난다면은 이제는 다시 자신들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에서 스카즈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끝없이 혼란을 주기 위한 그런 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경이로운 킬로그가 방금 살짝 보였습니다. 이렇죠. 보여주고 발키리. 스카즈의 특성은 이번에 발키리가 열려있음에도 한 번도 고르지 않았다는 점과 저 약간 발키리의 시야를 활용하는 조합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시야만 제거해놓고 서로 간에 콜에 좀 의존하는 플레이였죠. 직접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강했던 스카즈고요. 아시오메틱은 곧장 자신들이 시야와 상대의 시야를 방어하는 요원 하나씩을 꺼내주고 동선을 방해하는 지연전에 특화된 요원들을 꺼냅니다. 양 팀 다 캐스 활용 자체는 비슷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발키리냐 뮤트냐 차이였네요. 일단 스카즈가 애쉬까지 꺼내주고 있고요. 애쉬 조피아 조합으로 애쉬 조피아 퍽 부술 수 있는 거 다 부수고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클럽하우스에서는 아까 액션매트처럼 히바나를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매버릭과 서마이트 둘만 해도 사실 뚫을 만한 하드브리칭은 다 뚫거든요. 그렇죠. 지하도 마찬가지로 정해두는 정확한 장소들이 있다면 그곳을 빠르게 뚫는 게 중요하겠죠. 지하라는 점을 빠르게 파악한다면 더 순식간에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애쉬가 나왔습니다. 데믹 이 애쉬
물론 애쉬가 최근 들어서는 이 파괴탄의 유틸적인 부분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역시 애쉬의 꽃은 이 알프시 돌파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빠르고 강하고 상대를 더 아프게 만드는 진짜 돌파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G36C 돌파도 있긴 합니다만 조이스틱 선수라든지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좀 제한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제가 그거 작년에 좀 포장하려고 하다가 포장지가 네. 찢어졌거든요. 사실 저도 왜 빠른 돌파를 하는데 G36이어야 하는가는 약간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A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논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A콕과 함께 들어가는 이제 부착물 스틱, 와, 아니 이게 아래쪽에 이게 약간 이중 함정이었죠? 한쪽으로 총을 쏴주면서 이동을 강제한 다음에 원격적 폭탄. 이거는 정말로 머리가 좋았다라고 머리 사냥을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잡아내고 이러면 발키리는 할 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자의 정보를 전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빼앗은 드론도 지금 공연장 쪽에 시야를 보고 있고. 자, 데믹 선수 일단은 아 이동식 방패에 가려서 라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데믹까지 제거. 아까는 이제 서바이트의 5-6으로도 킬을 정말로 잘 내던 네로 선수가 예이거를 잡고 일단 가뿐히 첫 번째 샷 헤드샷 만들어냅니다. RBT 선수도 지하 쪽에서 이미 대기를 끝마친 상황입니다. 시간을 끌어줄 준비도 완료가 되었는데 벌써 1분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이러면 40초 때만 돼도 가스탄 쓰면 점점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득을 많이 본 게 없는 상태의 스카즈가 3대5의 상황에서 이제 남아있는 40초 안에 좀 유의미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 부족하고 시간 부족하면 공간이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야스 선수가 일단 중앙 계단 쪽에 봐주면서 자, 뚫린 구멍 쪽으로 계속 시야를 두고 있긴 하고요. 아, 존재 알고 있습니다. 진탕이 모자란 상황에 더블킬까지 이어지는 네로 11 선수까지 아웃되고요. 그래서 두 명에서 같은 각도를 보고 있지만 상대방이 집중할 수 있는 활용이 훨씬 더 많죠? 설마요? 또 설마요? 서마이트! 서마이트가 미지수를 쏘는군요, 다들. 자, 상대방이 누워있는데 오! 오! 트리플킬! 하지만 남은 시간 9초입니다. 9초 안에 나머지 두 명까지 다 잡기는 힘들죠. 아, 어려운 싸움이었죠. 크레이지보이 오늘 살아있는 에임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역전 점수가 나왔습니다. 4-3. 자, 크레이지보이 선수 마지막 돌파는 좋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큰 흐름에 따르면은 큰 차이는 없는 상태였죠. 이미 뭐 3킬을 해도 두 명에서 남아있는 그걸 뭐 다 잡고 에이스 클러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양쪽에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CCTV 현금 보관실 발키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밴디카 카이드 전기를 활용하는 이 진입 방해 요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못지. 자, 액쇼매틱은 확실히 이런 약간 건파이트 아까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만 네로 선수가 확실히 앞에서 이끌어주다 보니까 교전에 있어서의 이득이 착실하게 쌓여가고 있고 스카즈가 방어할 때 뭐 전략에 똑같은 걸 쓰다가 파괴당한 거는 둘째치고서도 아직까지 이 액쇼매틱 상대로 뭔가 흐름을 빼앗긴 이후에 다시 가져오는 그림이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자신들 3연승 이후에 다시 3연패 여기서 뭔가 전환점 만들어가지고 흐름 대체 끌고 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액션매틱에게 아직까지는 그, 특히 아까 첫 번째 공격 라운드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 킬 내주는 데서 내주고 사실 뚫을 만한 공간도 보이지 않고 뭔가 뾰족한 이런 전략에 대한 파회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게 선 방어를 하는 팀들이 대부분 떼쳐 밴을 먼저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꼭 선공인 팀들이 그걸 뚫고서 자신들의 방어턴 때 더 견고해져요. 네. 그러니까 선공 때 점수를 더 두둑히 잘 꺼내는, 잘 가져가는 쪽은 선공이 아닌가 요즘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좀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시즌은 똑같이 공격과 방어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떼처를 배나는 쪽은 자신들로 떼처 없이 플레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점수를 완벽하게 따기 전까지는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인지를 해야 합니다. 자, 데믹 선수 다시 한번 애쉬를 들고 나오고 있고요. 돌파해야 되는 만큼 리스크도 크지만 강력한 화력을 토대로 애쉬는 언제나 뚫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팀과 함께 가젯을 활용해서 가져도 되는데 이번 캐슬이 자 계속해서 차고 위쪽에서부터의 견제해주고 있고요. 펜시 선수가 차고 쪽을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내려와서 오오 충격실탄 아 던지고 나올 듯 네. 하면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던지면서 무비 한번 페이크를 넣어본 건데 자 그렇다면 발키리 슬슬 스몰 스몰 올라와서 장소를 알고 있죠. 머리! 어! 아 서로 머리 보는 싸움에서 어? 아 교환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 일단 발키리와 버기 이렇게 교환되면은 조금 더 아쉬운 건 버기죠. 아 사이좋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웃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데이지를 설치해둔 상황. 데이지레가 더 있으면 오히려 이 사다리 쪽을 설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오! 펜시! 발쪽 제대로 맞추면서 전혀 예측 못한 각도였거든요? 좀 빠르게 녹여냈죠. 사실 이게 무빙이 조금만 더 가도 제거는 안 되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저 사실 UMP45가 그렇게 좋은 총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번의 응사도 받지 않고 깔끔하게 제거했다라는 거 이거는 에임도 에임이지만 그 포지셔닝이 되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고 좋아? 있는 요원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남아있는 히바나 일단 아 조피아 원격 시로 남아있지만 한 개 한 서로 한 명 조피아 그리고 유틸이 얼마 남아있나요? 빨리 설치를 하고 오기 전에 통제를 하거나 예측 지점을 미리 응수해두고서 설치각을 잡을까 말까 이런 건데 방금 특수능력을 사용한 걸로 보였는데요. 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파괴탄 하나. 아 조용히 기다리고 이거 있는데요. 이거 고개 잘못 내밀면은 어? 자 소리 내주나요? 소리 내는 거 확인했죠? 아하 알아요 알아요! 오! 스카즈! 마지막 순간 얏 선수가 클러치 해주고 이거는 한번 페이크 좀 뻔한 페이크긴 했습니다만 캐슬 이미 이동하면서 발소리를 낸 직후였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 않았고요. 조용히 내도 가까이 있었고 그 소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오메틱 점수를 벌렸는데 사실 지금도 들어오는 상대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흘러갈까 싶었지만 스카즈가 크레이지 보이가 해줄 때는 해주고 야스가 해줄 때 해주고 서로의 포지션이 조금 조금씩 메꿔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은 약간 마지막 순간에 총기 차이도 있긴 했지만 야스 선수가 그냥 대놓고 과감하게 설치 페이크 한번 보여주고 불러낸 다음에 거기서 불러내면 거기 빠질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사운드 잘 들었습니다. 네. 페이크를 넣었는데 사실 방어 입장에서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답인데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함께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고요. 4대4에서 이번에는 체육관으로 옮겨주면서 양팀 다 일단 뭐 원하는 클럽하우스라는 맵 자체가 한국 씬 내부에서 좀 인기가 있는 맵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의 전략들을 잘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양팀 다 캐슬 중심의 방어를 선호한다라는 게 가장 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캐슬은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뭐 사실 캐슬이 실제로 플레이어도 재미도 있거든요. 네. 아 내가 하드한 요소가 아닌데도 상대들이 오는 거를 주저하게 만들만한 요소를 만든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전장 만든다는 맵메이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 브리칭이 없으면은 상대방 아니 브리칭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가젯들을 낭비시킬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캐슬의 방탄 패널 강화벽과 함께 더불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 상당히 분위기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라운드죠. 매치 포인트로 가는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어찌됐건 누군가는 승리를 하게 될 테니까요. 아시오메틱은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팀합이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스카즈도 그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크레이지 보이 야스가 있었습니다. 계속 가젯을 투여 자, 섬광 다 던져주고 에이데스 터지는 소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그는 이제 병창 사무실 쪽으로 이동. 소리만 들려주나요? 아, 드랍하는 것 자체는 좀 많이 위험하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매버릭이 이거는 점점 압박 라인을 만들죠. 아 역시 술탄 압박 라인을 만들면 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전한 전략을 방어 쪽에서 이제 스카지드 방어랑 좀 다르게 활용을 해줬는데, 자 그래도 술탄으로. 역시 예이건은 술탄에 죽어야죠. 슬슬 데빅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방어선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과 함께 움직이다가 카노스 길을 열어줍니다. 현금 보관실까지 가져갔고요. 버그를 활용해서 정말 시간 잘 벌어주고 있고, 1분 10초는 남긴 상태에서 야스 선수! 어어? 아 근데 여기서의 교전이... 아 에임 흔들린 건 굉장히 뼈 아팠죠. 네. 아 막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로. 그래서 아빠 들어가주는데 11 선수가 11 선수가 여기서 1킬 추가. 오, 이 낮은 틈 고저차를 이용. 한 순식간에 공포 게임 돼버렸죠? 네! 머리를 쏙 빼면서 말이죠. 가스 그리고 바로 앞인데요. 아 1대 4까지! 오! 오 이거 설마 하지만 여기서 설치가 됩니다. 이 와중에 나머지 3명은 설치를 하고 있었네요. 스카즘 분담 잘 됐습니다. 수류탄도 날아오고 위험함이 느껴지죠. 다시 한번 잡아내지만 이 두 명의 인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이 방탄 패널 답답하기 그지없죠. 소리를 통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포화를 넣을 생각하고 있지만 넘어가면서 화장실로 우회. 오! 오! 아 이거 잘못 보고 있었어요. 체력 단전실에서 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나가서! 하지만 나가는 길은 기다리고 있었죠. 체력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이거 스카즈가 한번 막아냅니다. 그리고 저 위치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 명까지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서바이트가 저기서 잡혀도 딱히 교환하진 않고 그래서 설치 방해만 막으면서 시간을 벌면은 이긴다라는 생각이 컸을 거예요. 아,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역시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고 다시 지하로 넘어갑니다. 자신들이 성공적인 방어가 있었던 지하에서의 스토리. 스카즈가 다시 한번 점수 역전을 가져오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바로 한 점 남았는데, 매치 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승부까지 최소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면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6점, 그리고 먼저 7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맷이거든요. 사실 그냥 다른 리그 연장전에 있는 포맷이면은 6점 만들어 놓으면은 어쨌든 간 뭐 연장전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6점을 간다고 해도 1점 확보는 고맙지만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1점에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오매틱 그리고 그만큼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닭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닭 뭐 양팀 다 방어 전략 자체는 되게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발키리와 뮤트의 차이가 좀 많이 두드러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진 선수의 발키리 활용. 7흑의 주시자 설치를 해두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7흑의 주시자가 좀 있습니다. 아 두 라운드 전의 경기에서 완벽하게 플레이를 해내면서 분위기를 바꿔줬던 야스 선수. 자 그리고 스카즈도 지금 뭐 IQ 같은 걸 가져와서 발키리를 카운트 치는 게 아니라서 흐름이 궁금하긴 하고. 와 죽지 않고 자신의 네? 능력을 10분 활용했어요. 자, 일단 뭐 닭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죠. 안 죽으면 된다. 안 죽으면 장땡. 근데 이게 헤드샷 맞으면 죽는다. 공평하다. 네. 그리고 에이펙의 전설 닭은 나와서 가장 먼저 죽는다. 그 법칙이 일단 깨졌어요.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자 가장 먼저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장 네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자기만 힐하는. 네 어우 어려운 보도였죠. 이건 네로 선수 크레이지보이 선수를 뚫어내지 못했는데 위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건파이트를 걸긴 쉽지 않을 겁니다. 저기서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였는지가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위치이긴 하죠.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들어오는데 이제 선다가 많이 걸리는 곳이니까요. 좀 올라오기에는 너무 이르기도 했었고 정말로 올라오고 싶으면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는 그 차고 쪽에 리스크가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빠른 교환! 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다른 곳에서 위치를 확인해주는. 그리고 RBT 선수가 다른 방향 보고 있는데 슬슬 수류탄 각까지 열어주고 있는 카노스의 벅. 자 벅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일단 스카즈도 남아있는 요원들로 프리칭하고 뭐 들어가기에는 1분이라는 시간 매우 충분합니다.
아직까지 다용도시를 지켜주고 있는 펜시 선수의 캐슬. 아까 전에 한 명의 요원이 제거된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려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드론 소리 들리고 요원 두 명을 찾아냅니다. 야스 선수가 생명선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뭐 제거부터 제거했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위치가 잡히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펜시 선수가 보일러 딱 뒤에 붙어가지고 다용도시 홀드 해주고 있고 옆에서는 닭이 지원 사격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 블루 쪽에서 블루가 먼저 푸시하는 그림이 아마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먼저 들어가면서 버기 1킬 그리고 닭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 닭이 그나마 여기서 1킬 만들어주지만 1대 3이죠. 방금 푸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타이밍 너무 좋았죠. 빠르게 들어오면서 양쪽을 한꺼번에 뚫어내고 스카즈는 첫 번째 경기에 최소 무승부를 확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클럽하우스 지하에서 파란 방 저 다용도실이 핵심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먼저 밀어줄 필요 없거든요. 거기서 각도 보면서 다른 각도 차단하면서 방금처럼 아예 이제 뭐 예배실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주방을 들어가거나 인데 버기랑 애쉬의 엔트리가 매우 깔끔했어요. 그 다음에 조피안 들어가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캐슬이 킬을 낸다면은 그걸 잡기 위해서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네로 선수 17킬. 아 대단해요. 지는 팀에서 17킬.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아시오메틱도 이제 두 개의 라운드를 가져온다면 승리는 못하지만 1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고 자신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스카즈는 승리까지 한 라운드. 저 과연 오늘 불운의 에이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팀을 캐리한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6대4라는 스코어 아시오메틱. 일단 뭐 매치 포인트를 앞서고 있을 때의 부담감은 모든 팀이 전부 다 한 번씩 느껴본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 압박감도 상당하고 이 작전 설계에 대해서 또 한 번 느껴야 되는 바가 있으니까요. 방금 전 스카지 완벽한 양쪽 압박 구도는 아시오메틱이 지하를 망설이게 하기에 충분했을 텐데도 다시 한번 골라주고 있습니다. 방금은 이제 초반에 이런 예이거가 이동하다가 파란 계단에서 준 것부터 좀 흐름 자체가 많이 아쉬웠죠. 아시오메틱 조금 더 이제 방어 동선을 꽉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까와 살짝 다른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는 발키리 캠. 강화해주고 있죠. 캐슬이 가장 바쁜 오늘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일단 오더 자체는 비슷해요. 캐슬 중심을 해주는데 좀 스카지랑 다른 점을 보자면은 이제 캐슬을 그냥 이런 1층 방어만 쓰느냐 여기서 1층에서 대놓고 예이거를 활용해서 방어 이어주고 있고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 좀 크게 뚫려있는 문을 이동식 방패까지 써주면서 좁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여기서 조금 더 킬을 내겠다라는 의도처럼 보이고 이제 스카즈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시야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시야까지 차단해주는 식의 빌드를 활용했고요. 자 11도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시야가 파악되는 노선 속에서 오늘은 모찌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몇 번 이제 시야를 잡아내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외에 좀 인상적인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모찌에도 이제 공격팀들이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시야 메타 자체를 모찌 뮤트까지 나오면은 어쨌든 이기가 힘드니까 모찌만 나와도 그냥 이제 최대한 가젯으로 가고 공격하는 템포 자체가 틀려졌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2층에서부터 공사 들어가면 버기 킬 내고 애쉬 들어가서 킬 내고 돌파력이 점점 아시오메틱에게 적응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스카즈 2킬 순식간에 가져갔죠. 이렇게 요원이 부족하게 되면 지하는 뚫릴만한 여지가 위, 옆, 왼쪽, 오른쪽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캐슬을 쓰는 오더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고유 메타라서 나오는 조피아 애쉬이기도 하지만 캐슬만 있어도 원래는 이게 캐슬한테 이제 생명선이랑 파괴탄 다 쓰고 나서 고요 방패를 못 뚫는 딜레마가 나와야 되는데 고요랑 캐슬 둘 다 상대하기 충분한 가젯이 캐슬 하나한테만 활용이 되니까 준비했던 방어 기재가 전부 다 제거가 되고 아까 순서도 좋았던 게 버기 2층에서 먼저 뚫고 먼저 킬을 내고 그쪽에 정보가 많이 쏠릴 때 이거 2층에 버기 있다라고 하는 순간 당구장에서 애쉬가 나와서 킬을 내고 순서가 타이밍. 너무 좋죠. 네, 척척 맞아 떨어져요. 어우 지나가면서 봤는데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렇다면
모찌가 대기하고 있는데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있는 건 알아요. 진탕탕이 터졌기 때문에. 하지만 야스 선수 정확한 위치를 지금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소리 듣고 아! 오! 아 이거는 굉장히 아쉬울 만한 판단력은 여기서... 최고였지만 결국은 이거 거의 승리로 가져가는 그림. 승리로 가져가는 권총 들고 교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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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보는 눈이 많아요. 스카즈가 가져갑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개막전 경기 스카즈와 아시오메틱의 경기 속에서 스카즈가 3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어 근데 방금 모찌가 나오는 선택은 좋았는데 총기 바꾸는 소리를 듣고 나오려다가 문제가 좀 느렸어요. 이게 점 1초 차이가 CG라는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교차하는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